차이가 실제로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고요. 두 살 차이가 나는데 전혀 그런 나이 차이에 대한 좀 불편함은 전혀 없었고요. 또래 어쨌든 또래이다 보니까 대화할 때 서로 뭔가 더 편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촬영할 때 서로 호흡 맞출 때도 의견 묻고 그런 것도 오히려 더 편했던 것 같고요. 학교물도 처음이고 또래 연기자들이랑 같이 계속 호흡 맞추는 게 처음이라서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고 했는데 옆에서 향기 언니나 같이 찍었던 배우분들도 다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의견 묻기가 훨씬 쉬웠던 것 같아요. 곡성에서는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남겨서 말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부담이 되었다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오히려 그 관심 주시는 관심에 더 감사해 드리고 있고 모시중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사람들이 모시중언니다 모시중언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이제는 모시중언니보다는 그냥 배우 김한이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확실히 또래 친구들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좀 부담을 덜고 촬영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선배 배우분들과 촬영을 하다가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이 많은 그런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진짜 내 나이에 맞는 역할을 내 나이 때 할 수 있는 그 학교라는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또 새롭게 맡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좋은 추억으로 남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과연 응용이죠. 네. 자, 정면으로.